자, 이번 시간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법의 이제 명칭에 화재 예방,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자, 법의 이제 명칭에 그렇게 이제 됐었는데 전면 개정이 됐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법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종전 이제 명칭하고 가장 큰 차이점, 화재 예방. 자, 이런 이제 명칭에 법이 이제 개정되면서는 이분이 별도의 이제 법률. 여하튼 이제 시험 범위에 이제 해당되지 않나, 그 같은 법이 하나 이제 새로 제정이 되면서 화재 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새로 이제 제정된 법률로 빠져나가고 지금은 이제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종전에 이제 화재 예방, 소방시설 같이 이제 있을 때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1급, 2급, 3급 있었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런 범위가 여기 이제 법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물과 관련해서 관리자와 관련된 사항 이런 문에 여기 이제 소방시설에 관한 법에서는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용에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다시 이제 새로 전면 개정된 내용으로 해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 전면 개정돼도 종전에 있던 내용은 그대로 이제 유지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해당되는 법률 내용 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1장 법의 이제 총칙과 관련해서 제1조는 법의 목적입니다. 그 법의 목적은 여러분들 이제 한번 참고하시고 법 제2조가 용어의 이제 정의입니다. 그 용어 정의 부분에 종전에 이제 있던 용어 정의에 있던 내용이 일부 빠지고 또 새로 추가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 정의는 시험에서 이제 항상 중요하니까 용어 정의는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가 소방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일단 다섯 가지 시설이 소방시설로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그리고 소화 용수 설비, 그리고 소방 활동 설비.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설비가 여기에 소방 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는 여러분들 설비의 명칭. 자, 이거는 정확히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종 설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제 범위는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각종 설비를 이제 구성하는 범위와 관련해서 범위는 일단 강제 복귀에서는 잘 출제는 안 됩니다. 그 이분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 실무에서 이제 구체적인 소방시설을 이제 구성하는 설비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이제 구체적인 범위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 실무할 때 이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강제 복귀에서는 소방시설에 해당되는 5개 설비. 설계는 이제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방시설 등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소방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전에 봤던 다섯 가지 설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범위에 포함할 때, 자, 이때 이제 표현이 소방시설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시설 등. 자, 여기 이제 범위에는 좀 전에 봤던 다섯 가지 소방시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됩니다. 그 추가적으로라는 게첫 번째가, 자, 비상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 방화문하고 자동 방화 셔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자, 주관식으로 해서 출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등 이렇게 해놓고, 소방시설하고 뭐냐, 뭐 여기서 뭐 가로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강기법께서 이제 2차 뭐 주관식 단다식으로 해서 출제가 됐으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소방시설 등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 대상물은 원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물건. 자, 이거 이제 소방 대상물이 된 표현하고 가장 대표적인 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 자, 건축물이 이제 여기 소방 대상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이제 건축물 용도, 자, 29가지 용도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9가지 용도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자, 이와 같은 이제 건축물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건축물에 지금 소방 시설, 자, 5가지 이제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소방 대상물을 법에서 이제 따로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일단 건축법에 정하고 있는 건축물, 즉 일반적으로 29개 용도 건축물 중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범위가 일반적으로 건축법상의 건축물 29개 용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심할 건, 공동주택도 건축물에 해당되죠.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해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가, 건축법하고 좀 표현이 다른 게 아파트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건축법에서 그냥 공동주택, 아파트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소방시설법에서는 그냥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개념은 같습니다.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5층 이상의 주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 특이하게 그냥 아파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립주택. 그리고 세 번째는 다세대주택. 그리고 네 번째가, 자, 기숙사.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 좀 전에 법 개정되기 전에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하고 기숙사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아파트하고 기숙사 위에 연립주택하고 다주택이 추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자, 건축법상의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이제 단독주택은 세부 용도 네 개로 또 나눠지죠. 그냥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간, 네 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단독주택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5가지 소방시설을 다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종전하고 같습니다. 근데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아파트와 기숙사 두 가지였는데, 자, 이번에 이제 전면 개정되면서 두 가지, 연립주택하고 다주택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밖에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 범위, 뭐그 부분은 건축법상의 이제 건축물 용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 이제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용어.
화재 안전 성능. 일단 뭐 주관식 대비가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 대상물의 재료, 공간,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 성능을 바란다. 기대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 대상물, 좀 전에 봤던 이제 건축물입니다. 그럼 건축물에 대해서 요구가 되는 안전 성능. 자, 이 부분을 화재 안전 성능. 자, 이렇게 이제 법에서 용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능 위주 설계. 자, 성능 위주 설계는 종전에는 그냥 법의 규정만 돼 있었고, 용어 정의는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되면서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한 용어 정의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건축물의 이제 재료, 그리고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학적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 안능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있도록 특정 소방 대상으로 설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화재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하는 방법, 공학적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확보가 나와 있습니다. 뭘 확보하냐? 좀 전에 봤던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뭐, 그와 같은 이제 설계가 성능 위주 설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관식으로 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개념 정의, 정확히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화재 안전 기준. 자, 마찬가지로 새로 신설된 뭐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은 두 가지 기준이 들어간다. 성능 기준하고 기술 기준.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성능 기준은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재료, 공간,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 성능으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자, 이건 이제 성능 기준. 그래서 이건 이제 주로 재료, 공간, 설비.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요구되는 기준이고. 그다음에 기술 기준입니다. 기술 기준은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여기는 이제 상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앞에 제시가 됐던 성능 기준. 이걸 충족하기 위한 상세 기준, 상세한 규격이나 특정한 수치, 그 시험 방법, 뭐 그와 관련된 기준을 기술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주관식 단답형 대비해서 여기 두 가지는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뭐 소방용품 나 있고 소방시설 등 앞에서 봤던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또는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기기, 자 이런 부분이 소방용품에 해당됩니다. 소방용품 이제 범위에 뭐 시행령 이제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경보설비에 구성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피난구조 설비 구성하는 용품이나 기계에, 그 다음에 이제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기계, 이렇게 해서 각각 범위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 제3조, 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책무, 그리고 법 제4조, 뭐 관계인의 의무 나이인데, 자, 여기서 이제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 즉 화재가 발생하였으면 대상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뭐 이와 같은 세 사람이 관계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 관계인의 의무, 그리고 다섯 번째 나이는 다른 법률하고 관계, 그 나이인데, 뭐 그게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여러분들 교재 나이 내용 한 번씩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 방법 관련해서 뭐 건축 허가 등에 이제 동의가 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지에 건축물.
자, 뭐 건축법에서는 이제 건축물이고 지금 소방시설법에서는 소방 대상물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건축물을 뭐 신축을 한다든지 또는 건축과 관련된 행위, 뭐 정축, 개축, 재축, 그다음 뭐 이전, 자,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 뭐 이와 관련된 각종 건축과 관련된 행위를 시장구청장, 즉 허가권자 등이 규모에 따라 뭐 해당되는 이제 건물 신축이나 정축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고자 한다. 또는 규모가 적으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 등과 관련해서 즉 규모가 큰 경우 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 이때는 미리 사전에 건축물 건축하고자 하는 소재지, 즉 대지가 있는 시공지를 기준해서 시공지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부터 미리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되는 건물을 건축할 때 해당되는 건축물에 설치가 되는 소방시설, 좀 전에 봤던 소화설비, 경보설비 이런 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서 적합한지 이와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와 관련해서는 사전 동의고, 그 다음에 신고. 신고는 규모가 적은 경우입니다. 그럼 신고를 받은 경우, 이때는 신고된 내용을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한테 뭐 하도록 되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시공지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고를 수리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를 수리했다는 건 규모가 적은 건축일 때, 이때 이제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수리한 내용과 관련해서, 마찬가지 이제 관할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즉,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종전에 없던 절차 하나 이제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사전 동의 없거나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자, 이때는 해당되는 건축과 관련해서 시장 등에 이제 제출받은 시공과 관련된 설계 도서, 설계 도서 중에서 내부와 관련된 설계 도서를 함께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절차, 종전에 없던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 신청할 때 제출받은 설계 도서 또는 건축 신고가 있을 때 받은 설계 도서 중에서 내부, 주로 이제 소방은 내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제출받은 설계 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수 있는 설계 도면을 함께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새로 추가됐으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방본부장하고 소방서장은 일단 뭐 사전 동의 요청이 있게 되면 동의 여부에 대해서 각각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 기간.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크면 뭐 10일 이내 각각 동의 여부에 대해서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뭐 회신할 때는 소방시설법 또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명령, 자, 그리고 이제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여부, 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5일,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동의 여부에 대해서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동의 여부 알릴 경우, 즉 회신할 때, 자, 이때는 화재 안전 성능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뭐 검토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 소방 대상물에 뭐 피난 시설 방화구에 그리고 소방관 진입창 여부, 그리고 방화벽 그리고 마감 재료 등
그리고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각각 혜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한 통로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한 통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승강기 설치, 그리고 주택단지 안에 도로 설치,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또는 헬리포터 설치 관련된 사항 검토해서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 관련해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부터 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범위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시행령에서 일단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자, 건축물의 이제 건축과 관련해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부터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건물의 건축하고자 하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때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사전 동의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건축물 용도에 따라 여기 기준이 자, 강화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학교 시설. 학교 시설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두 번째 나이는 노유자 시설 중 수련 시설 나 있죠. 이때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세 번째 정신 의료 기관. 정신 의료 병원 같은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3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장애인 의료 지하 시설 때는 3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예외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은 좀 해당되는 기준에 따른 연면적 기준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2호부터 해서 관련된 사항은, 뭐 9호까지 관련된 사항은,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뭐,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1호에 나와 있는 내용, 뭐, 이분은 이제 시험에 출제되니까, 뭐 1호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제7조에 나와 있는, 뭐, 내진 설계 기준, 그건 이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제 제8조에 나와 있는, 성능 위주 설계. 화재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학적 방법을 위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를 해야 되는 성능 위주 설계와 관련된 대상입니다. 일단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총 6가지, 6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6호 전반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되고, 시험에서 이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상은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1호는 일반적인 이제 건축물일 때, 연면적 기준에서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특정 소방 대상으로는 성능 위주 설계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2호 아파트인 경우입니다. 아파트 기준 두 가지입니다. 청수 기준하게 되면 50층 이상 또는 높이 기준하게 되면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는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50층 이상과 관련해서 자, 이때 이제 청수 산정할 때 지하층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이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하시고 지금 여기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자, 이거 이제 건축법에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성능 위주 설계, 즉 청수 기준하게 되면 50층 이상, 아니면 높이 기준하게 되면 200m 이상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청수에 지하층을 제외한 청수가 50층 이상일 때가 성능 위주 설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원래는 지하층은 주거 용도로는 원래는 사용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해서 청수 산정할 때, 자, 이때는 지하층은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상입니다.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전제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 즉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입니다. 청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이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그러면 여기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은 건축법에 따른 고층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건축법에 따른 고층 건축물도 일단 성능 위주 설계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일 때, 지금 청수 30층 이상에 해당되어 있는데, 이때 30층 범위에는 지하층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파트와 관련해서 초고층 건축물인데, 자, 50층 이상, 이때 청수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아파트는 지하층 자체는 주거 용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제외입니다. 지하층은. 자, 근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과 관련해서 청수, 자, 30층 이상, 이때 청수 30층 할 때는 지하층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거 용도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하층도 일반적으로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30층 청수 산정할 때는 지하층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층이라 하더라도 포함되는 경우하고 제외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각종 시설 중에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일 때 성능 위주 설계해야 되는 대상, 철도 도시 철도 시설, 저 철도역이나 도시 철도 공항역 같은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공항 시설일 때는 공항 청사 뭐 이런 건물일 때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성능 위주 설계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가목하고 나목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5호는 창고 시설. 창고 시설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지하층 층수가 2계층 이상이 되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5호는 새로 신설된 데입니다. 그 다음에 6호 영화상영관입니다. 자, 그래서 영화상영관, 일반적으로 요즘 뭐 하나의 이제 건물에 복합 용도로 해서 영화 상영관이 많이 설치가 되죠.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도 각각 성능 위주 설계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성능 위주 설계 대상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 중요하니까 이 문제 좀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뭐 성능 위주 설계와 관련해서 평가단을 설치하도록 별도의 규정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법 제9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가단, 자, 이거는 뭐 내용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설치하냐,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 검토, 평가를 위해서 소방청. 소방청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소속 외래청이 됩니다. 그 소방청, 그리고 소방본부. 소방본부는 지방자치단체, 시, 도에 설치가 되는 자치소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성능 위주 설계, 평가단 설치, 소방청하고 소방본부에 각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 어디에다 하냐,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택에 설치하는 주택에 이제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건축법에 따르면 이제 주택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은 소방시설법에서는 특정 소방 대상물, 즉 다섯 가지 소방시설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법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이제 범위, 즉 특정 소방 대상물 범위에는 아파트, 기숙사 이외 연립주택하고 다주택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소방시설법에서는 단독주택은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아니지만 소방시설 중에서 두 가지, 즉 소화기하고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특수하게 단독주택뿐만 아니고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하고 다주택은 소방시설 중에서 단독주택하고 마찬가지로 소화기 그리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공동주택 나인데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아파트와 기숙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즉 다섯 가지 다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 연립주택하고 다주택은 아파트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설비를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자, 이건 설치는 합니다. 설치는 하는데, 분류상, 공동주택으로 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자체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아니지만, 여기 나 있는 두 가지는 설치하는 대상으로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규정이 약간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관련해서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자, 이렇게 이제 출제되면 단독주택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중에서는 뭐하고 뭐만 대상이냐? 연립주택하고 다주택 두 가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 좀 주의하시고, 만약에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자, 특정 소방 대상물 범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범위물로 오면 아파트, 기숙사, 연립주택, 다주택.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다섯 가지 이제 소방시설, 뭐 소화설비, 방한설비, 피난설비, 뭐 이와 같은 이제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관리와 관련해서 소방시설을 안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 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이건 새로 신설됐으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하고 기숙사, 여기 있는 아파트하고 기숙사, 그 다음에 숙박시설, 그세 가지. 자, 그래서 아파트, 기숙사, 그리고 숙박시설. 자, 여기 세 개는 모든 층에, 모든 층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층수가 6층 이상. 자, 지금 특정 소방 대상은, 자, 그냥 건물일 때 층수 6층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6층 이상인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층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정확히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소방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중에서, 소방시설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하는 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보, 그래서 뭐, 경보 설비라든지 또는 피난 설비, 자, 그와 같은 이제 시설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는지, 그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집회 시설, 종교 시설, 판매 시설, 의료 시설, 노이즈 시설, 자, 이렇게 해서 14가지입니다. 일단, 대상물 시설물은 13호까지 해서 지하구 해가지고 13개인데, 그게 나 있는 대상물에 설치가 되는, 소방시설, 뭐 소화설비나 경보설비나 피난설비, 뭐 이와 같은 이제 시설 정보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분도 이제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특징은, 여기는 공동주택은 여기에 이제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 자, 이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소방 대상물, 즉,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뭐, 시설과 관련해서, 소방시설의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이 된 경우, 이때 그 변경이 종전보다 기준이 강화된 경우입니다. 강화가 된 경우, 뭐 이때 기존에 이제 있던 특정 소방 대상물, 즉 기존에 있던 건축물과 관련해서 뭐 소방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강화된 걸 적용하냐, 아니면 기준이 변경되기 전걸 적용하냐,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득권 보호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이 되어 강화됐다 하더라도 기존 특정 소방 대상물과 관련해서는 변경되기 전에 각종 규정 관련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중에서 소화기구, 그리고 비상경보 설비,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 그리고 피난구조 설비, 그리고
국토개입법에 따른 공동구, 그리고 전력, 통신사업용 지하구, 그리고 노유자시설, 의료자시설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강화된 경우, 이때는 기준이 강화된 걸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이제 정비와 관련해서 소방시설 규정입니다. 소방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정비를 하는데, 3년에 주기, 3년에 1회 이상, 규정과 관련해서 소방 방재청장이 각각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관련된 법 규정, 관련된 각종 규정, 정비 기간 3년이고, 3년에 한번 이상, 가까이 이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건설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 뭐, 건설 현장에서 화재 위험 작업, 즉, 인화성 물품 등을 취급하는 작업과 관련해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임시소방시설, 즉 설치하고 철거 시운 화재 대비 시설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 피난시설하고 방화구역, 방화시설 관리가 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네 가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즉 금지행위입니다. 피난시설 방화구역 그리고 방화시설은 폐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해서도 아니 된다. 그리고 해당되는 용도에 이제 장애를 주거나 또는 소방기구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리고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했으면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가지 금지행위 유형 잘 기억하시고, 이거 이제 위반하게 되면 형벌에 따른 과태료 이제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네 가지의 금지행위 유형은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용품 내용연수, 즉 사용과 관련된 연수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소화기 중에서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입니다. 그 얘네는 내용연수 법에서 몇년 정하냐? 10년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 내용연수 10년,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 소방시설법 개정된 내용은 거기까지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